드립니다. 우리 정우영 대리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출근을 몇 분씩 늦더군요. 근태 불성실도 해고의 첫 번째 사유 될 수 있어요. 아, 영업부서 그 특성상 야근도 많고 외근이랑 접대가 많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몇 분씩 늦는 건 좀 이해해 주실 수... 아니, 우리 사측에서 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 엄연히 우리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탄력금 문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전날 클라이언트 접대 때문에 그 뭐 숙취에 뭐 그랬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또 횡령도 하셨어요. 횡령이요? 네. 저 무슨 횡령을요? 자, 2년 전에 법인카드로 자 2월 27일 자 세제 긁으셨고 또 면도기 구입하셨고요. 라면에 수면 양말 또 커피 뭐 생필품 구입에 사우나도 가셨어요. 그게 다 업무랑 연관된 겁니다. 아니 그 세제랑 라면은 장기 출장 앞두고 산 거고요. 아니 그 법카로 커피 한 잔 안 사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 회사 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 엠문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보 유출하셨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자, 보시면요. 이게 한자스 회사명과 우리 정용 대리 실명 나온 이상 이거 확실히 회사 이미지 실추 맞죠? 자, 회사 명예 훼손은 법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서 징계 해고 가능합니다. 징계 해고요? 제발도. 아,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한다서 7년 다녔습니다. 예? 자그마치 7년 다녔다고요. 아니, 나름 입사 이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왜 그동안 잘했던 건 쏙 빼놓고 지금 못했던 것만 지금 따지십니까? 아니, 저도 회사에 불만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요, 우리 회사잖아요. 내 회사잖아요. 저 그래서 참았다고요. 근데 지금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